네, 오늘장 양대지수 일단 상승하고 코스피가 탄력이 좀 시초가 대비해서는 둔화된 상황이죠. 외국인 양대시장 선물까지 매도, 개인 쪽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더번 코리아가 오늘 신규 상장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온 백종원 대표의 더번 코리아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3만 4천 원으로 책정이 됐고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첫날 물량 부담이 좀 적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더번 코리아 60%까지 강세를 기록합니다. 장중에는 70% 정도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상장 첫날의 유통 물량 13.1%라고 합니다. 그리고 KC 그린홀딩스가 12.64%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KC 그린홀딩스, 삼부토건 이두 종목의 움직임 경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그 경합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이 더 올라가면서 12%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삼부토건은 남북 경협주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1.3%까지 상승하면서 1,675원 두 종목 모두 공교롭게도 또 주가도 1,000원대 기록합니다. 삼부토건은 600원이네요. 인스코비가 1,671원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이어서 더존비주온이 9.6%까지 오르면서 62,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존비주온 3분기 실적 양호하게 발표가 됐는데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AI 솔루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4분기까지도 실적 개선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장 실적주로 더존비주온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S&T 다이내믹스가 9% 상승하고 있는데요. 방산주입니다. 이 변속기 쪽을 담당하고 있죠. 진우스는 8.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발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진우스가 26,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일부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데요. 산일전기가 7%, 효성중공업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6% 후반까지의 상승, 두산이 5.65%가 오르면서 22만 4,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시면 하이트론이 10%까지 하락세를 띄고 있는데요. 3,21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엑시큐어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규모는 137억 원 투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엑시큐어에 대해서 인수까지 추진을 하고 이후에 GPCR USA에 대해서도 100억 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 가운데서 하이트론의 주가는 하락세를 띄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서울식품 우선주, 태영건설, 태영건설 우선주, 유엔제 같은 종목들 5에서 9%까지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지능기업 우선주 B, SKC, 사조산업, 금양, 비상교육 같은 종목들 4% 넘게 하락세를 띄고 있는데요. 배터리 관련주 SKC, 금양 나란히 4%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에 어제 급락했던 사조산업이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세,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장 추가 이틀 연속의 하락을 띄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전략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굉장히 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대선 후보들의 또 이제 결과 발표가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약한이 9시 15분까지 1% 넘게 상승이 나오다가 한또 20분 만에 또 순식간에 한 0.3%까지 거의 1%가량 하락을 하고 지금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투포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또이 엎치락뒤치락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오늘도 그렇고 저는 이번 주까지는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이제 또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종목들이 또 한방이 좀 많이 바뀌겠죠? 주도주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결과 보고 움직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순환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순환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 위주의 종목군들이 올라가거나 혹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부터 모양 만들고 새롭게 바닥권에서 수급 넣어주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또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또 좋은 예를 드렸던 게 DS 단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안내를 계속 드렸고, 뭐 그다음에 이번 주까지도 연속적으로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어제까지 상당히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결국에는 저는 항상 이제 또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얼마나 쏠려 있느냐를 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SAF 대체 항공유에 대한 또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급에 대한 이러한 또 물량을 가져갔고, 그러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지금 현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새롭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게 되면 예로 들어서 해리스 관련된 종목이 뭐 금양그린파워, 그러니까 뭐 태양광 같은 종목군들도 약간은 또 꿈틀꿈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전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체코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권을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원전주들도 반응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또 약간 꿈틀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전기 쪽, 지금 전력 인프라 쪽도 약간 꿈틀꿈틀 될 만한 확률들이 있거든요. 지금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무관하게 수익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수급이 확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지금 최근에 차익 실현 나왔다가 바닥 잡고서 다시 한번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또 약간 꿈틀꿈틀 되는 모습들이 저는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살짝 설렙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먹거리는 분명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한 이 먹거리 후보군들을 좀 많이 뽑아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결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느냐? 지금 최근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또뭐 유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유증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하던 하지 않던 할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 동시에 악재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바닥을 확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기회비용을 특히나 좀잘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그 대선 후보의 결과에 따라서 주도주가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속성도 꽤 보여줄 확률이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또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대선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골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전체적으로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군들을 뽑아서 결단을 어느 정도 내리고 기회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 그런 종목군들을 좀잘 추려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수합병과 유상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떠올랐던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셨고요. 다만 시장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보다 또 활발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엿보인다면서 DS 단석 등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늘 셀루메드가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CM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코난 테크놀로지 상한가에 2만 800원 선에 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오늘 AI 관련주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재료도 있는데요. 국방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측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모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AI 파일럿 개발 및 무인기 탑재 실증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으로 우리 국방이 AI 파일럿 무인기 개발로 좀 더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 나오고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주가 28% 상승입니다. 수산화 리튬 생산이 본격화된다. 공장 인수 완료 소식이 있었고요. 이후에 또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40억 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약간 풀렸습니다. 28.63%의 급등 나오고 있고요. 역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솔트룩스 26.8%까지 강세 뛰고 있습니다. AI 검색 서비스 구버 프리뷰 버전을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 공개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AI 검색 구버가 챗 GPT와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리튬 포어스, 리튬주의 강세 속에서 연일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비트나인 19.83%가 오른 2,84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셀로메드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G2파워, 원전주 16%, 마리화나 관련주 우리바이오 14%까지 뛰어오릅니다. 아이비전웍스가 13%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시죠. 하락률에서는 다보링크가 14%까지 급락하면서 1,758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희진 전 어도 대표가 자신이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소문이 나왔었던 그 루머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그 소문의 진원지였던 다보링크가 오늘 이 민희진 대표 전 대표의 직접 투자설 부인 소식에 따라서 하락세를 띄고 있고요. TLI가 14%, 아이스크림 미디어, 레몽레인, 모비데이즈가 나란히 6% 넘게 하락세를 띄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쪽으로 레몽레인 그 아티스트 컴퍼니가 인수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레몽레인의 주가는 하락세고요. 비보존 제약이 6%의 약세, 모비데이즈, 한일단조, 샤페론, 신원종합개발이 나란히 5% 넘게 하락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인 신원종합개발도 오늘 주가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의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 상당히 또 급변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락 종목 중에 제가 오늘 우리바이오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제가 30분 전에 원고를 썼으니까 한 30분 전 정도, 40분 정도 전까지는 우리바이오가 하락 종목이었는데 지금 또 순식간에 16%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득표율에 따라서 아마 오후, 지금부터 오후장 내내 지금 이제 또 대선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마구 널뛰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투표율은 트럼프가 앞서고 있기는 한데 또 가장 중요한 격전지라고 볼 수 있는 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또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마구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같은 날에는 관망이 최대한 답이기는 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사실 트레이딩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대선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오후장에 흐름을 좀 지켜보는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앞서서도 강조드렸지만 새로운 후보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후보군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G2파워나 혹은 뭐 산해전기 등등 해서 전력 인프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각 후보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뭐 해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대체 에너지나 뭐 친환경 뭐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대선 후보와 또 무관하게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제 또 팔란티어가 굉장히 큰 폭등을 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장에서 또 호실 쪽으로 굉장히 큰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간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봤을 때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 꿈틀거리는 종목군들이 양 후보 관련된 수혜주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새롭게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는 종목군들이 계속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롭게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는 종목군들이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정도 해서 새롭게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DS 단석처럼 바닥권에서 새롭게 물량 강하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금투세 폐지가 된 현재 우리 시장에서 결국 이제 또이 유동성 축소라는 족쇄가 벗어진 그러한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주도주를 또잘 고르기만 하면 다음 주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후장까지는 양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오후까지도 매매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관망으로 보시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양 후보와 무관하게 수혜를 보는 종목들 그리고 양 후보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을 구별을 하셔서 후보군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 다음 주에 또그 종목군들이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개표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 나오고 있습니다. SY 스틸텍, 트럼프 트레이딩, 우리바이오, 해리스 트레이딩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순식간에 시세가 완전히 또 반대로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양대 후보의 관련 주들의 트레이딩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변동성과 함께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든 말든은 나의 트레이딩 실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이 실력을 판단을 해서 잘 대응을 하든 혹은 관망하든 한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